정말 뭐 지금 정부가 엄청난 것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심지어 뭐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뭐 용산의 그 공원에 8만 가구까지도 뭐 지을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이사 공급 대책이나 8.4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뭐 지금 뭐 많은 지금 공급 물량들에 대해서 뭐 계속 뭐 진행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또 뭐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번에 또 이제 수장이 바뀌니까요. 뭐 또 뭐 수장이 바뀌고 나면 특히나 가계부채에 대해서, 특히나 뭐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대출 쪽을 좀 규제하겠다 이런 시그널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자, 결국 뭐 공급이다 아니면 뭐 가계부채 관리다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7월 상승률 정말 역대 최고치잖아요. 자, 8월 들어서도 지금 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뭐 계속 그 얘기인데, 자, 근데 이 수많은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약발이 안 먹힌다. 자,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쪽이 너무 뜨겁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25개구 뭐 상승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지난주 이번 주 살펴드리면은 0.1%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률을 모든 25개구가 보이고 있고, 평균 상승률도 약 한 2.0% 정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정말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쪽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뭐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난주였죠. 자, 개포 쪽에 DHI라는 바로 이 아파트가, 네, 야, 정말 다섯 가구 모집하는데, 그렇죠. 이제 다섯 가구를 분양하는데 무려 아무리 무순이 청약이라고 해도 25만 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249,995명은 탈락을 하고 달랑 5명이, 네, 오늘 이제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5명이 당첨되는 거에 25만 명이, 특히나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순위 쪽에 예전에는 집이 있는 분들까지도 왔지만 이제는 정말 무주택자들만 모여라 했는데도 25만 명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난 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억지로 낮추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들보다 10억이 싸다. 오, 10억 로또. 15억이 싸다. 오, 15억 로또. 자, 결국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빅 이벤트를 오히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 그 이런 대형 그런 마트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할 때 막 경품할 때 엄청 사람이 몰리는 것처럼, 자, 이런 빅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도, 그렇죠, 나도 한번 해볼까? 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또 이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 이제 후보 시절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재건축 쪽에 스피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이 스피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너무 큰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재건축 쪽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좀 주춤주춤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피드 공급하는 게 최근에 좀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잠실 쪽이에요. 자, 잠실 주공 5단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국제 지금 뭐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교통 그 환경 평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의 교통 영향 평가에 걸려가지고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어요.
자, 그런데 올 초에,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가 이번 달 초에 뭐 당장 지금 이 교통 영향 평가를 지금 통과를 했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주거 쪽에 이제 호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호텔 쪽을 포기하면서 약 한 300세대 정도를 더 집어넣는 걸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 한 6,400세대 정도 계획됐던 것들이 300세대가 더 들어가면 한 6,700세대 정도가 되니까 지금 7,000세대라는 또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가 또 진행되니까 당연히 재건축 쪽, 그렇죠. 그리고 미성 크로바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이미 뭐 2주 다 했고 지금 철거 다 해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때문에 거의 2년이나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 해결이 되면서 뭐 올해 내에는 아마 착공을 할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이런 재건축 쪽의 대여들의 문제가 속속 해결이 되면서 엄청난 또 재건축 관심이, 그렇죠,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당연한 결과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강남 3구 쪽에서도 특히나 송파 쪽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지금 주간 상승률로 보자면 0.22에서 0.24로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0.1%대에서 0.23%로 지금 껑충 뛰어 올랐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도 0.20에서 0.22까지 오히려 이제는 다시 또다시 강남 3구가 전체 집값을 좀 끌어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불장이에요. 사실 서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상승률로만 보자라면. 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대치 무려 주간 상승률이 0.49%라고 하는 역대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인천 같은 경우에도 0.43%라고 하는 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서울 불장, 경기도 불장, 인천 불장, 당연히 수도권 전체 다가 불장일 수밖에 없겠고, 수도권의 상승률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4주째 지금 계속 최고치를 스스로 경신을 하는, 그렇죠, 4주 전에, 그렇죠, 0.36% 또 0.36% 그리고 0.37%로 올라서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0.39까지 또 껑충 올라가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급을 많이 하겠다, 사전 청약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 매수 심리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지금 소비 심리가 더 지금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146.3으로 지금 통계 작성 이래로 지금 가장 높은 상승폭. 지금 이게 수도권 전체 그 퍼센트가 되겠고요. 자, 작년 8.4 대책 직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5까지 갔었는데 거의 그 턱 밑까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불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정부가 수많은, 특히나 공급 쪽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이달 말 정도,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지금 정부가 지금 이사공급 대책이나 8.4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할 거예요. 신규 택지들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내년 지금 계속 확대한다는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대출 규제 쪽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금리 인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위 말하는 집값을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수많은 뭐 팩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팩터들이 좀 백약이 모인,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나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죠. 그러니까 6.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죠. 아니, 8년 동안 뭐 단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자, 실제로 내가 생활비를 쓰고 저축을 한다고 한다라면 연봉 6천인분이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해서
지금 한 12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무려 60년이 걸리는 일들이에요. 자,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애 첫 부동산 매입, 뭐 대부분 2030 쪽이 되겠죠. 이런 생애 첫 부동산 매입자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계속 당분간은 이 어떤 그 집값 어떤 그 상승 이런 것들 좀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